귀하다, 힘다, 명사 여성 단수입니다. 그러니까 기업은 연계형이니까 하나 잘하면 다 밀어주는 거예요. 연결돼서. 왜 저 사람은 하나 했는데 열 개 줘요? 잘해서. 하나님은 얼굴 보고 예쁘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. 그 심상을 보고 예쁘다고 그런 거지. 명사 여성 단수, 원령은 힘다. 하마드라는 할머니 어근에서 연결됐습니다. 귀하다는 것은. 기뻐하다, 즐거워하다. 그러니까 신이 기뻐하고 신이 즐거우면 귀한 것인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 뭐 마음 다해서 예물을 드리면 귀하게 받으시는 거예요. 즐겁게. 너 고생스러운데 얼마나 믿음이 좋길래 이렇게 드렸니? 내가 즉시 응답하여 주리라.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그죠? 나라트라는 거 뭐예요? 위치를 좋게 차지하게 만들어요. 신의 주권이 나타나고 복된 위치를 차지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. 복된 위치가 뭡니까? 영적인 아멘, 순발력. 아멘도 여러분 다 하고 난 다음에 서너 번 했는데 아멘 하시는 분은 효과가 없어. 니팔령으로선 바람직한 즐거움. 니팔령은 신적 단순형, 단순 수동형이라고 그래.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 주시려면 내 성격을 대조해 주는 거예요. 뭐 예민하지 않고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다 처리해 준다는 약속이 믿어지고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? 기쁘지요. 그 신적 단순 수동형이 니팔령이니까 바람직한 즐거움. 갑진 고전 히브리어를 보면 바라는 물건에 소외됐어요. 바라는 물건이 기여다는 거예요. 하나님 앞에 기여한 게 뭡니까? 바라는 영혼. 너는 그렇게 살지 않고 이렇게 살기를 원해. 그 다음에 그래서 보배롭다. 에스라 8장 23절. 그 다음에 은총을 입은 자. 다니엘서 9장 23절.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? 귀한 게 보배, 은총, 보물. 다니엘서 11장 38절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대요? 귀한 하나님의 뭐가 된대요? 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.